헬미리비아님, 아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집을 한번 소개해드릴 건데요. 자, 한번 가볼까요? 고고, 고! 자, 먼저 제 방을 소개해드릴게요. 제 방은 일단 저번 영상 보신 것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서랍장이 있고, 근데 여기 물건이 좀 다른 게 이렇게 저에게도 시계가 생겼고, 그리고 테디 사진이랑 카메라, 그리고 등이에요. 이건 제가 이렇게 깔아둔 거예요. 그리고 멋있는 거는 여기 보면은 하츠가 있죠. 지금 여기 불 안 켜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어두워질 때 보면 이렇게 하트가 있어요. 근데 잠잘 때 이거 틀어놓으면 되게 좋아요. 자, 또 여기는 제 침대죠. 혹시나 침대. 자, 이렇게 침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은 제 동생 침대가 이렇게 있어요. 바닷속이라서 바닷속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네. 자, 여긴 제 엄마가 자고요. 여기는 민준이. 아직 혼자 못 잔데 방에 같이 써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깨끗해졌는데 그림은 안 찍고 버렸고요. 다 여기 있어요, 이 안에. 이 안에 다 그림이 있어요. 왜냐면 다음에 엄마 아빠가 방 따로 쓰라고 해가지고 일단 제가 떼어놨어요. 이쪽으로 가보시면은 책상. 짜잔. 책상에 이렇게 앉으면 여기 보면 마이멜로디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키보드, 컴퓨터. 이것도 이렇게 열고. 열고, 아이패드를 여기다 두고, 이렇게 전화 키고, 이렇게 쓰면은 이제 타이핑이 되는 거고요. 여기 제 서랍, 얘는 제 폰 케이스, 그리고 요거는요, 요 박스는 미니 프린터기라고 스티커 만드는 기계예요. 그리고, 얘는 제 말랑이. 소리 좋죠. 자, 이번에는 이쪽을 보면은 이렇게 앉는 곳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저기 보시면 여기 책장이 저기 있거든요. 여기 책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누울 수도 있고, 옆에 보면 이 친구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 큰일 난 게 이거 밑에 돌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창문 열고는 저희 마당이에요, 마당. 지금 날씨가 추워서 못 나가는데 마당이고요. 이번에는 딴 데 갈게요. 그리고 여기 화장실인데요. 보면은 거울이 있고 이렇게 싱크대가 있고 가글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로션과 비타민C. 그리고 이건 제 머리끈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욕실인가? 베스트업. 여기서 목욕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화장실은 짜잔. 여기가 두 번째 화장실입니다. 이거는 제가 쓰는 치약. 그리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아빠가 이렇게 머리 발라버려. 저 머리 이렇게 로션이랑 이렇게 있고, 요 꽃은 가짜예요. 그리고 여기도 거울이 있어요. 여기도 변기가 당연히 있고, 여기는 아까다 욕조 대신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 이거 뭐라고 하지? 그냥 씻는 걸. 여기서 샤워를 해요. 그리고 여긴 안방입니다. 여기가 침대고 핑크 이불,
여기가 TV. 뭐가 이렇게 많아요, 지금? 다음은? 자, 이번에는 여기가 좀 더러운데, 여기가 나중에 제 동생 방이 될 곳입니다. 아직 1년 동안 이 방을 한 번도 안 썼어요. 여기가 저 벽 참 너무 예쁘지? 여기서 보면 이제 마당 보이나? 제 마당은 여기 잘 안 보여요. 자, 가봅시다. 여기는 이제 안방에 있는 창고인데요. 이렇게 옷도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약도 있어요, 약. 이렇게 밴드도 있고, 약도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그 1층, 아니 2층 집을 소개해봤는데요. 2탄 기대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짜랑짜랑. 안녕!